스마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쌤아트의 민쌤입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파스텔을 이용해서 오로라를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아주 쉽고 간단하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준비물 먼저 알려줄게요. 준비물은 바로 우리 오로라를 만나러 시작을 해볼까요? 시작! 밍쌤은 오로라를 넣기 전에 집과 모닥불을 그려줄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람을 그려줘도 되고 그리고 싶은 걸 그려줘도 돼요. 이제 색을 칠해줄게요. 오로라는 바탕이 어둡다 보니까 조금 밝은 색으로 칠해주세요. 자, 이렇게 집과 모닥불을 색칠해 주었어요. 이제 땅을 나눠주고 살짝 길쭉한 셈으로 나무 부분을 나타내어 줄게요. 자, 밍쌤은 집과 모닥불을 색칠해 주었어요. 이제 배경을 까맣게 칠해 줄 건데요. 물감을 준비해서 색칠해 줄게요. 검은 바탕을 다 칠해 주었으면 이제 나무를 표현을 해볼 건데요. 나무는 붓에 물을 빼고 흰색과 검은색을 살짝 섞어서 톡톡톡톡톡톡 나무 모양대로 찍어 줄게요. 자, 밍쌤은 이렇게 배경을 다 완성해 주었어요. 이제 이 검은 바탕에 오로라를 넣어 볼 건데요. 오로라를 넣기 전에 흰색 스케치북 종이 한 장과 가위를 준비해 주세요. 밍쌤은 오로라의 모양을 곡선으로 그려줄 거예요. 흰 스케치북에 곡선을 그려볼게요. 밍쌤은 이렇게 세 가지의 곡선을 그려주었어요. 이제 이 곡선에 맞춰서 가위질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민쌤은 이렇게 다 오려주었어요. 세 가지를. 짜잔. 짜잔. 이제 이거를 가지고 검은 바탕에 대고 파스텔을 칠해줄 건데요. 검은 바탕에 물감이 꼭 다 마른 상태에서 해주세요. 민쌤도 아직 다 안 말랐기 때문에 빠르게 드라이기로 말리고 올게요. 종이 한 장을 위에다 대고 이 선에 맞춰서 파스텔을 칠해줄게요. 그 다음에 파스텔 가루를 손으로 쓱쓱쓱 문질러주세요. 그리고 종이를 떼주면 이렇게 오로라가 표현이 돼요. 가루 한번 털어주고 이제 다른 모양의 종이도 올려볼게요. 살짝 돌려서 이번에 하늘색으로 자, 여러분, 밤하늘에 파스텔을 이용해서 오로라를 표현해 주었어요. 어때요? 너무 쉽지 않나요? 이제 여기에 하얀색 물감을 이용해서 톡톡 떨어뜨려 별을 한번 표현해 줄게요. 흰색 물감을 짜줄게요. 자, 그 다음에는 손에 물을 살짝 손끝에만 살짝 묻혀주세요. 그리고 흰색 물감을 비벼서 이렇게 손끝에 묻혀주고요. 한 번만 더 살짝 묻혀줄게요, 물을. 그리고 이 검은 바탕에 톡톡 튀겨줄 건데요. 튀겨주면 이렇게 별이 표현이 된답니다. 오늘의 미술은 여기서 끝이에요. 어때요? 너무 쉽죠? 자, 이렇게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오로라를 표현을 해봤는데 오늘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